화사주파 11강 1번 들어가 보자. 1번. 먼저 선생님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 우리는 좀 보도록 하자. 자, 교육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해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뭐에? 바로 문화적인 유적 어떤 환경. 그러니까 문화적인 유적지에서의. 자, 어떤 목표를 가진?바로 getting visitor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자, 하게 하는이야. 이게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방문객들이 바로 그 location, 그 장소, 그리고 그 지역. 이것도 둘다 장소지. 그 위치와 장소를 이해하고, 그리고 감상하게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바로 장소에 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대사고. 자, 그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바로 장소를 이해하고 그리고 감상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자, 뭐 하는 것이다? 바로 문화적 유적 환경에서의 어떤 해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조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 교육은 그러니까 문화 유적지에서의 어떤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근데 그 교육이 목표가 있다 이거야. 어떤 목표야? 방문객들이 그 유적지를 자,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목표를 가진 게 교육이다,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증가된 인식은, 왜? 이해하고, 자, 뭐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여기서 감상하다, appreciate가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인식하게 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이런 인식은, 이건 삽입절이지? 그래서 그것은 믿어집니다. 뭐라고? 이렇게 증가된 인식이, 뭐로? 번역될 수 있다고, 뭐로? 덜, 물리적인 손상으로. 왜?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물리적인 손상을 덜 가하게 된다 이거야. 누구에 의한? 바로 방문객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이거 병렬이지. will increase. 증가시킬 것입니다. 뭐를? 대중들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이니? 바로 보존에 대한 인식. 아, 이런 유적지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자, 뭐다? 증가시킨다는 거야. 자, 뭐가 이렇게 한다고? 바로 교육이 그렇게 한다고. 자, 지금 이제, 이거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니?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지. 어떤 문화 유적지에 있어서. 그지? 자, 그러면서, 그 바로 학습 과정. 어디서? 문화 유적지에서의 학습 과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로? 공식적이거나 또는 비공식적 교육으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학습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교육이 공식적으로도 일어나고 비공식적으로도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공식적인 교육적인 역할은 언급합니다. 뭐를? 바로 방문을. 어디? 역사적인 장소나 박물관으로의 방문을 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문들은 뭐니? 바로 비스트에 붙는 거지? are part of a formal school. 공식적인 바로 공립학교의 일부이며 그리고 대학 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유적지 방문하는 것들이 바로 그 교육 과정의 일부인가 봐. 이게 바로 뭐다? The formal education. 아니, 그러니까 formal education이겠지? 그러면 이제 얘기, 그 다음에는 뭐 하겠니? 바로 informal education이지. 비공식적인 교육은 언급합니다. 자, 뭐를? 이 언급하다 할때 이게 전치사거든? 이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는데, 여기선 동명사 절이 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뭐를 언급해? 그, 손님들이, 게스트, 그래, 손님들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을 언급합니다. 뭐에 의해서? by virtue of 하면, 뭐뭐 덕분에,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이다. 뭐에 의해? 바로 participating, 참여하는 것에 의해 어떤 해설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에, 또는 뭐, 해설을 해주는 미디어를 보는 것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그 문화유적지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informal education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에서의 문화 역사 문화유적지에 있어서의 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뭘 하게 한다고 했어? 실제적으로 문화유적지에 물리적인 더 적은 물리적 손상을 가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뭐다? 대중들에 대한 인식. 아, 유적지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 그 인식을 높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교육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바로 뭐라고 하고 있어? 바로 formal, informal 교육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formal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informal 교육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런 논지로 되어 있는 글이었다. 자, 수고했습니다.